실제 온라인상에서도 숙주를 먹으면 남성 활력을 해친다는 것에 관해 궁금해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숙주에 관한 수상한 소문. 숙주를 먹으면 남성 활력을 해친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숙주가 남성 활력을 해친다는 소문은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숙주가 가진 성질 때문에 일어난 오해인데요. 한의학에서 숙주는 녹두아라고 불리는데요. 맛은 달고 성질은 서늘하며 주독과 열독을 풀고 전신을 순조롭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숙주의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기력을 복돋아 줄 수 있지만 몸이 차가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활력을 해친다는 소문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어서 숙주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문의의 의견은 어떨까? 숙주 속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숙주가 남성 활력을 해친다는 소문은 이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함을 잘못 받아들인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숙주 섭취는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남성 활력 증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문처럼 숙주 섭취가 남성 활력을 해치기보단 오히려 활력 증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 녹두가 숙주로 발화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등의 비단백질로 변하는 특성을 갖는데요. 숙주 속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은 실제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대표 성분입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중성지방 배출을 돕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숙주를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남녀노소 모두의 혈관 건강과 함께 활력 증진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